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는 26일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90%가 넘는 찬성표가 나왔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언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해 합의된 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제 폐지, 학교 업무 정상화 계획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